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모란시장에 혹시 배추가 있나 하고 왔더니 배추는 없고요. 고추하고 알타리, 밭, 쪽파 이런 것만 있어서 고추도 아직 부장만 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시대를 다 알려서 거기 전화번호도 알아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추를 아직까지 장만하지 않으신 분은 고추를 그 전화번호로서 장만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는 하여튼 엄청 고추하고 밭 뭐 다 이런 거는 많은데 배추가 없습니다. 무도 많고 한데, 예, 장수치즈 유지회가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소식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추는 오늘 많이 나왔네. 고추는 이게 얼마예요? 13,000원, 만원. 아, 요거는 13,000원이고. 지금도 고추가 나오네. 요거는 만원. 만원짜리도 괜찮은데? 내년 이맘때까지 나와요. 내년. 이거 청량은 얼마예요? 아, 청량도 많이 내렸네. 고추 좋네. 여기 고추상에는 음미상이라고 010-4251-6988 강원도 행성 거고 요거는 안성 거고 13,000원씩 청량은 얼마예요? 17,000원. 이거는 청량 고추는 얼마예요? 17,000원. 이 고추들은요? 아, 태양초가 12,000원. 요거는요? 아, 다 똑같이 12,000원. 아, 요거는 11,000원. 요거는 12,000원. 그렇게 많이 나오네. 여기. 옥수수 들고 있는 거 아니? 옥수수 들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얼마예요? 12,000원. 요즘 이제 또 다 12,000원이네. 아니에요. 물건은 다 커요. 집주마다 가격이. 아, 이건 얼마예요? 꼭 12,000원이 13,000원, 14,000원. 아, 13,000원, 14,000원. 사진 찍어. 아직도 강화장에는 고추가 많이 나왔네요. 쪽파는 얼마예요? 5,000원. 6,000원씩 같이 다 팔았어. 아, 6,000원씩 같이 팔던 게 5,000원이고 5,000원. 없어, 이제 딱 얼으면 목해. 요것도 5,000원. 고등 3개. 요거는 3개 만원. 이거 갓은 얼마예요? 갓이요? 예. 갓 3,000원, 2개 5,000원 드려. 아, 갓도 2개 5,000원. 난 마음 한 살에 있어. 아이고. 알타리가 5,000원짜리가 3단에 만원. 보상가시 4,000원, 청가시 3,000원. 마늘이 한 접에 5만원이네. 요 마늘이 한 접에 5만원. 조선 대파가 이게 5,000원. 요 갓은 얼마예요? 이거요? 예. 3,000원인데 두 개 5,000원. 아, 두 단에 5,000원. 배추는 어디서 많이 팔아요? 배추 2,000원. 배추는 이게 얼마예요? 4,000원이요. 한 단에 4,000원. 한 포기에. 3,000원짜리. 누가 한 개 5,000원. 어쨌든. 눈은 밝아 가지고 세상에. 2,000원. 이건 얼마예요? 알타리는? 한 단에 4,000원. 뭐 영화 촬영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영화 촬영해요. 갓은 이게 얼마예요? 예? 갓. 2개 5,000원인데 예. 여러분 저는 2,000원씩 드릴게. 아, 2,000원씩. 예, 좋아, 너무 좋아. 여보. 요거는요? 무. 무. 무? 예. 무 안 팀에 5,000원 팔았는데 갈라고 4,000원 드릴게. 아, 아이고 많이 싸게 주시네. 아니, 나 갈라고 그래요 이제. 저장파가 한 단에 5,000원씩이네. 너무 좋은 거예요. 무. 아저씨. 아저씨.
이 배추는 한 단에 얼마예요? 한 망에? 9,800원. 얼마에? 9,800원. 9,800원.